이제는 저들에게 반항해야만 합니다. 저들 주사파 정권을 저주하고 반드시 괴멸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유우파의 숙명이고 나침반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준엄한 지상 명령입니다. 대해서는 이전에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일어나서 앞에 있는 단상을 주시해 주시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남성여고 출신 이향숙 교수의 선창으로 제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먼저 가신 애국 동지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웅장.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행사 목적을 위해서 제가 부호를 선창하겠습니다. 건국 대통령 역사 지우의 앞장선 문재인은 퇴진하라! 이승만 대통령 동상철거 및 요소이당 결의안을 의결한 대전시의회는 해산하라!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우리가 지키자! 다음은 전국 130여 개 약 3천 명이 참여하고 있는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회장이신 김일두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차가워졌는데 이렇게 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서울 부산에서 내려오신 군구국 동지의 일파만파 국본 그리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를 표시한 포함한 여러 파의 단체 회원 여러분과 단체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주최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개월 전 10월 24일 날 여의도에서 저희들이 KBS 가짜 방송을 규탄하기 위해서 전 시민단체가 자리를 같이 해서 규탄대회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서울이 아니고 이곳 대전에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든 시민단체들이 함께 자리를 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특보이십니다. 저는 바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보름 뒤에 국민학교, 지금 얘기하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45년도 해방에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흔히 해방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방공교육을 받은 제1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건국합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교연합이 지금 현재는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130여 개 학교로 늘어났지만 2년 전에 제가 고교연합을 결성할 때는 5개 고등학교, 특히 건국학동에 해당하는 학생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유대안을 지키자 하고서 고교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왜 저희들이 했느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건국학동으로서 누구보다도 자유대안을 지켜야 될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건립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반만 년 역사는 전제 군주 국가 하에서 임금과 신하의 군신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저희들보다도 역치 유시를 토해 가지고서 100년이나 앞서 가지고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공화국을 만들었지만은 일본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군주를 천황을 모신 입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국민이 주인인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국민학교 때 배웠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바로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전시의회를 포함해가지고서 이 문재인 정권은 이승만을 죽여야만 바로 자유대안에서 자유를 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김정은이 금년에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김정은이야말로 2천만 북한 주민의 자유를 말살시킨 그러하고 한국전쟁을 일으킨 우리 민족을 학살한 역적이고 적장인데 그런 김정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되겠습니까? 특히 오늘 이 멀리 이 자리까지 참석하신 저 김진태 의원을 대신해서 여러 연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얘기를 줄이고 연사분들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스케줄이 굉장히 그 타이트합니다. 4시 반까지 이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또 저녁 식사 후에 6시에 이용훈 교수가 주도하는 이승만 합담 강연회를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또 멀리 부산 서울까지 8시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집회와 달리 오늘은 반드시 발나라 로켓 발사하는 식으로 초단위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사원님들께 특별히 간청드리고 싶은 것은 7분 이내에 연설을 마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라주의 고교연합 김일두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충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전시가 무슨 배짱으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헌다고 호언장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저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이순신 장군과
그 뒤에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보면서 그 두 분의 업적과 비교해서 아니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문관인데 어떻게 무관인 이순신 장군과 그 업적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첫째 일본을 제압하는 데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계실 때에 그의 저서와 그의 논문을 통해서 일본이 어떻게 악독하고 일본은 끝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적중해서 미국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가 일본을 패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의 패망에 가늘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물론 이순신 정부께서 33년을 싸우셔서 33선 하셨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이 2차 대전 때에 승승장구하던 기세를 꺾어서 미국으로 하여금 선전을 하게끔 한 최대 공로자이십니다. 6.25 동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6.25 동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김일성이가 소련 스탈린의 허락을 받아서 침범을 했고 그 이후에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파죽지세로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북진을 해서 북한이 위원에 달아져 중공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6.25 전쟁은 유엔군이 북한군, 소련군 그리고 중공군과 싸워서 이긴 전쟁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이기는 데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 가지 조치로 해서 승리를 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방위동맹을 체결해서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신 업적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버금가는 그에 무지하는 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세종대왕의 업적과 더불어서 한번 비교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조 초기 때의 왕조에 태어나서 대통령 격인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세종대왕께서는 왕정을 하셨습니다. 왕정은 역시 국민들을 보살피는 왕이라고 하지만은 왕조 체제 하에서의 왕은 국민들의 군임하는 그런 자세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전목의 연사석에 앉아 계신 이용훈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종대왕도 양반에게는 성군이었었다. 그러나 양반이 아닌 쌍놈에게는 역시 왕으로서 거의 종에 가까운 대접을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종대왕을 높이 기리는 이유는
그냥 뭐니 창기하신 한글의 공로를 찬양하는 감이 어쩌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서로 의사가 통일되지 않아 내가 이 한글을 바꿔하노라. 그러니 널리 써서 의사를 소통하는데 기여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의 최대의 어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는데 쌍놈들을 위한 업적을 세상에 공포하셨기 때문에 그 업적을 기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김일두 우리 고교연합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을 우리 쌍놈들의 손으로 뽑는 제도를 확립하신 분입니다. 이 업적이 얼마나 큰 업적인가? 그것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여 쌍놈들에게 혜택을 베푼 그 이상의 업적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무시하는 대전시 각성하라!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 북한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북한은 3대 세습 독재 왕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그런 적국을 사모하는 저 대전시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는 그 행동을 우리는 지탄해야 합니다. 제가 세 번 연호하겠습니다. 대전시 의회를 지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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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몇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까? 6.25 전쟁 한 번뿐이 아닌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저쪽에는 김일성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 뒤로 90년대 초까지 이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쪽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이후로 일반인들이 모르는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기린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역사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시 중입니다. 역사를 놓고 역사를 뒤집고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역사전쟁 중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국체를 지우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체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8년 8월 15일 세우신 것입니다. 자유의 공화국이 대한민국의 국체입니다. 우파 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역사전쟁은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역사상에서 지구상에서 지우려는 피그린나라는 전쟁입니다. 이래도 여러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전쟁을 깨닫지 못하고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곧 망한 대한민국에서 그 옛날 찬란했던 조국을 그리워하며
쓸쓸한 여생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의 붉은 저주에 피로써 혈기로써 목숨으로써 저항해야만 합니다. 한 손에는 박정희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이승만의 창을 들고 주사파 정권의 심장을 찔러야 합니다. 선택하십시오. 역사전쟁의 저쪽에는 김정은과 문재인이 있고 우리 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승만 정신과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승만 정신으로 무장된 여러분이 이 역사전쟁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머리를 열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6시에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담아가시고 머리로 담아가셔서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이승만을 배우자! 이승만을 배우자! 이승만을 배우자! 감사합니다. 네, 한사련 송선 고문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들이 음동설한에 눈보라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리는 자유대한수호와 종북척결을 외치면서 강정에 세워왔었습니다. 여기에 항상 제일과 동반해 주셨던 국회의원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극기는 아직 살아있다 맞습니까? 태극기는 점점 커진다 맞습니까?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이것도 맞습니까? 아 정말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저는 제 사무실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회가 우리 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님 동상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 대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자 오면서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건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철거하려고 하는 그 동상이 대전에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제대학교에 있다 그러죠? 대제대가 우리 대전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동상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국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국회 하나 있고 제대로 된 동상 배제대학에 하나 있는 거 그거를 끌어내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배제대학이라고 하면 사립대학입니다. 말하자면 개인 집에 있는 겁니다.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상을 대전시의회가 그거 다 철거해라 이거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어디 시청에 있거나 공원에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남의 집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거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거 내놔라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인민재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금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대전 현충원에 있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무슨 김창룡 전 특특무대장 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뽑아가지고 묘지를 파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장을 하라.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든지 간에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슨 명목을 붙여서라도 이제는 묘지까지 파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부모님은 바로 여기 대전 현충원에 묻혀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제 머지않아 이 김진태가 밉다고 김진태 부모 또 묘지를 팔아서 이장하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려고 하는 거 못 세우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 끌어내리려고 하고 인천의 메가더 장군 동상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제 이승복 어린이 동상까지 이미 아마 철거했죠? 그러고 나서 김일성 김정은 동상을 곧 세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오버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런 사태가 온 것이 대전시의회가 의회 구성이 21대 1 여당 21 우리 야당 단 한 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기고만장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1년 한 반 정도 남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때 만약 21대 1에 구성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곧 이 대한민국이 합법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김정일, 김일성 동상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보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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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좀 더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진태 의원을 격려하면서 세 번만 김진태 연호하겠습니다. 다 같이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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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애국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쁘십니다. 나라가 무너지니까 이걸 막으려고 태극기 들고 매주 토요일 날마다 서울로 가야 되고 또 우리는 문재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대전시의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끌어내린다고 하니까 대전을 다 오셨습니다. 그렇죠? 참 이 대전시의회 의원들 참 나쁜 놈들입니다. 어? 이렇게 나쁜 놈들을 가르쳐서 제가 충청도 대전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후레자식이라고 그래요. 후레자식. 이놈들 후레자식이야.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신 국부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철거한단 말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국회의장이 됩니다. 재헌국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포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통령이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이룩하게 됩니다. 1948년 12월 21일 날은 유엔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맞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이놈들은 이걸 부정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걸 부정하는 자들은 빨갱입니다. 빨갱이들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은 야, 너희들이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폐지한다고 의견을 했는데 철회하라! 이러기 위해서 이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이 집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에는 우리는 이런 집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몽둥이들고 쳐들어가야 됩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 약이에요. 미친 개한테 좋은 말 해야 안 됩니다. 몽둥이 뿐이 없습니다. 그때 다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또 오실 거죠? 그때 몽둥이들 우리 같이 모입시다. 감사합니다. 김한구 서울대 플러스 포럼 대표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친구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플러스 포럼의 김구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 대전 시민분들 또 이렇게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힘 보태드리기 위해서 대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진실의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진실의 전쟁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 공산주의자,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회구조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이것만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구조를 뒤집어 엎는 혁명이 이들에게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짓말도 이 혁명을 위한 것이라면 바로 진리가 됩니다. 역사 전쟁 가운데 이 거짓말을 활용하는 전술들, 공산주의자, 국제사회주의자들이 아주 밥 먹듯이 활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예. 이승만 대통령 잘 모르시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지 이 진실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 다를 수 있습니다. 좌파나 우파나 건강한 정치 체제 아래서는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의 근거에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면서 여기 거리에 38 민주의거라는 배너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바로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예, 4.19 이전에 4.19 이전에 3월 8일에 대전에서 학생 의거가 있었다. 이승만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의거가 있었다. 학생 의거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4.19 혁명의 단초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38혁명, 38의거, 학생 의거 기억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대전 시내에 다 이 배너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안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젊은 사람들 너무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 후보 한 명이셨죠? 조병옥 후보 돌아가셔서 예, 이승만 대통령 혼자 나오셨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 진실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이 38의거, 민주의거라는 그 내용을 인터넷에 소개한 자료에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것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이 진실의 전쟁에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 역사 전쟁에서 가장 큰 왜곡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왜곡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남북 분단의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다! 예, 학교에서 정읍선언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정읍선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학교에서 참 안타깝게도 아이들한테 정읍선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부터 통일정부를 부정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세우면서 대통령이 될 야욕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정읍선언 발언하시기 전에 이미 북한에서는 토지개혁했습니다. 토지개혁 자기들 말대로 그 자랑스럽다는 토지개혁했습니다. 북조선 인민 임시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토지개혁했습니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북한이 먼저 정부 구성했죠? 그랬기 때문에 정읍선언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소련이 북한에서 이렇게 장난치니까 이제 남한만이라도 임시위원회나 임시정부 같은 걸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 그 대응이 뭐냐? 이 소련의 망해능을 우리 국제 공론에 호소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그래서 소련을 철퇴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읍선언의 골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그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왜곡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전쟁 나니까 헬기 타고 도망갔다. 그리고 한강 대교 폭파시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헬기 타고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서울 점령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기차 타고 겨우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려와서는 안 됐었는데 이러면서 부산까지 내려가셨다가 대전까지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그랬다가 보좌진들이 막아서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한강대교 폭파 안 했으면은 북한군들 그냥 계속 남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때 잡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발언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진실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휴전협정 체결될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동포들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동포들 우리가 너무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해방하는 대한민국의 사명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이제 유엔도 인정한 반인도 범죄 국가입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체계적인 반인도 범죄가 북한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리 민족의 사명 완수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북한 주민 해방하라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 주민 해방하라. 북한 주민 해방하라. 북한 주민 해방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기 생강차를 타주시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생강차 타주신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앞에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훌라송을 부르기 전에 그냥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훌라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거의 적화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마주보는 그 기관차 한쪽은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는 북한 김정은 수령 체제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그 기관차와 그 다음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기관차가 지금 잘 마주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서로 충돌이 일어날지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냐?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북한 김정은 체제 속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거나 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대전시 의회가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승만 묘소를 갖다가 이장의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전시 의회가 대한민국 의회가 아니라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의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아주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말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A4 용지서 가지고 계시죠? 예. A4 용지서. 제대 명예 호황인데 불라불라 한국 명예
다음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고려대 윤용 교수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재인이가 식욕이 좋아요. 예. 원자로를 씹어먹더니 고용 아그작 씹어먹고 경제 막 씹어먹으면서 작살내고 한미유대 씹어먹고 작살내고 아 그리고 통상까지 잡아먹어. 네, 우리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까지 잡아먹어. 예이 나쁜 놈.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네. 나라를 뒤집어 놔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 고교연합 언젠가 한번 같이 저녁 먹자 그래서 같이 한번 저녁 먹으면서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고 그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국의 14개 고교 가 모여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40개랍니다. 아, 이 조직력에 정말 저는 감탄했습니다. 조직도 애국입니다. 네. 이렇게 고교연합이 무서울 줄 몰랐어요. 문재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이 고교연합 앞으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가 아마 3,000개는 넘을 거예요. 한 학교에서 한 명만 나와도 3,000명이고 10명 모이면 3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질 고교연합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이제 문재인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1일 날 미국에 특사를 보냈는데 미국에서 특사를 앉혀놓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 왜 먼저 나가? 어? 앞서지 마! 제재라는 게 있잖아. 절대 대북 제재를 앞서지 마. 혼꾸녕 나고 왔어요. 네. 이제 이걸로서는 다 끝났습니다. 문재인의 이 고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마도 이 반미 운동을 전개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활짝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뭐, 이승만 동상 이어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게 대전입니다. 저는 고향이 예산인데 이 충청도 왜 이러유 진짜. 예, 태도 너무해요 진짜. 예, 이거 진짜 멍청도라고 했더니 진짜 이거 너무하잖요 이거. 그런데 이 대전 시민들 뭐 하고 있는 거요? 합세해가지고 이거 처부셔야지. 아이고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아주 진짜. 예. 아이 흉악한 놈들 말이여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일어나가지고 저거 그냥 박살내버려야 돼요. 예. 할 말씀 많지만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윤용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광화문 그 동화 면세점에서 집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김수열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맹 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살살하지만은 여러분 힘냅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일에 국가해체라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전 국민이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빼고 이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의 재단들은 수조 원의 자금과 우상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유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승복 어린이, 내가 더 장운동산 모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시설물, 상징물들은 하나하나 온갖 시련을 맞이하고 철거 대상이 되고 있고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군대가 약해서 전쟁에 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2년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표는 폭파되고 서해 앞마당이 대한민국의 빗장이 열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우리 즉화 직전에 이 현상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가슴을 치면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두 깨닫고 나 하나가 미랄이 되어서 전 국민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감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중단에는 저 종북 좌빨들이 폭주 없는 기관차처럼 날뛰고 있는 이 현상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두 나옵시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조국을 70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건설해놓고 이게 뭐랍니까? 잠깐 방심하는 사이, 설마 설마하는 사이에 이 나라가 풍지박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우리 김웅구 대표 같은 젊은 청년들이 들고를 일어나고 소상공인들이 깨어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서 전진합시다. 구원님 외치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뭉쳐서 이기자! 감사합니다. 충천! 네, 마지막 인사 순서입니다. 전 기무사령관을 역임하셨던 허평환 장군님께서 연설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애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추운데도 이 조국 자유대한민국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동상을 몸으로 사수하기 위해서 이곳 대전까지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고교연합 김일도 회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단순한 역사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제의 통일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 체제로 통일되느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자유 통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통일투쟁 역사를 70년간 전개해왔습니다. 우리는 우파들은 몰랐죠. 그냥 경제건설만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일성이는 70년간 우리를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무력 적화 준비와 올려서 사상전에서 사상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 이승만 대통령 각하를 지어야만 이 자유 대한민국을 허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재비도를 시켜서 역사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고 이승만이 미군을 끌어들어서 나라를 세우는 바람에 민족이 분단됐고 6.25 때 이승만이 미군을 끌고 와서 싸워서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지금도 미군이 남조선을 지배해서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초의 분단의 원흉이고 통일의 방해 원인인 이승만을 제거하라고 지령 내렸고 그걸 70년간 한 겁니다. 어느 사회의 일을 추종하는 무료들이 정권을 잡아서 지금 감히 대전시 의회에서 어느 시민단체도 아닌 국가공공기관에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사설 동상을 철거하는 계란을 내는 이런 유행이 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물러서면 자유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김정은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 대전 시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번에 진짜로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동상이 철거된다면 대전 시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아까 최명구 동지께서 대전 내 태극기를 입고 계시는데 최명국 동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민, 애국 시민을 계속하세요.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철거되면 이 대전 시민을 불살려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오늘 협착의 행진에서 대전 시민을 일제하고 올라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 대전고 대표이신 이형규 대표께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서고 있다. 대전 시의회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제239회 정례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반민족 반헌법 헌법행위자 단체 및 국립현충원묘소의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토론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오광영 의원이 지난 8월 20일 동료연 1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것으로 대전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친일파와 군사 쿠데타 지역 등과 같은 반민족 반헌법회의자 이승만 등 61,000명이 아직도 서울과 대전 등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며
친일 청산 역사적 적폐 정가를 위해 반드시 그들의 묘를 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대전시의회는 또 반민족 반헌법 행위로 인해 4.19를 불러온 장본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배제학당 출신한 이유로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이 배제대 교정에 있는 서 있는 것과 관련 친일파를 간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 거 하면 민족주의를 파괴한 독재자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이 10수년째 서 있고 독재자의 호를 딴 운왕관릉 건물 이름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니 대전시의회는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대전시 서부 배제대학교에 세워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고 서울 국립현충원 등에 안장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등 60,000명의 묘소를 이장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문재인 정권이 내년 2019년을 건국 100주년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정축 행사를 준비하면서 1948년 8월 15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역사를 지우려고 대전시의회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은 9월 14일 대전시의회 전 광장에서 결의안을 처리하는 주탄단을 갖고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회는 9월 27일 회신 공문에서 더욱 결의안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정기 수립과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중앙행정기관의 건전 장으로 이는 시의원으로서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실시한 의정활동이며 정치적 행위를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철회를 거절하였다. 이에 맞서 나라지킴이 공연함은 10월 24일 6가지 사항에 질의하고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으나 무책임하게 재차 거절하고 말았다. 이런 대전시의회의 결안은 건국이 아버지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각적화시키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지우려는 문재인 정권의 흉계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석지 국보 이승만 박사의 묘소를 발췌라고 한 것은 천륜을 거스리는 파륜 행위라고 주장하고 동 결의안을 처리할 때까지 대전시 태국연합 우담회 이선본 등 대전 우파단체와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혀둔 바이다. 앞으로 대전 충청인들이여 일어나 이승만 전 건국 대통령 및 박정희 사
산업화 대통령자 주기에 맞서 금강전선을 구축하여 사수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 바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호를 외칠 테니까 전부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십시오. 국민의 단결 및 호소와 합의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외쳤던 말 있죠. 뭉치면 살고 허탈면 죽는다. 제가 뭉치면 살고 하면 세 번 흩어지면 죽는다 하면 세 번 따라 세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전시 의회가 결의한 내용을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까지 저희들은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 대통령 구랑 2천만원 경찰들이 잡아 해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 선결을 도입한 위대한 영웅이 그것 역사가 대한민국을 보장해 오늘은 오늘날의 2천만원 얼른 빨리 가요 빨리 2천만